꽃과 새가 어우러지는 생태공원.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답죠. 희귀새 300여 마리와 열대 식물들이 어우러지는 화조원이 오는 10월 대전에 문을 엽니다. 김성민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. 새하얀털과 주걱 모양의 부리가 인상적인 저 새는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천연 기념물입니다. 유럽 홍학에 비해 몸집은 작지만 자태는 더 우아한 쿠바산 홍학. 예전엔 흔한 겨울철새였지만 지금은 귀한 몸이 된 멸종위기종 게리 등도 눈길을 끕니다. 2년 전 제1동포 조류학자인 정종렬 교수가 대전시에 기증해 둥지를 튼 새들로 저어새와 게리 등은 대전에서만 볼수 있습니다. 조류와 열대식물을 테마로 한 화조원 개장을 앞두고 적응 훈련 중인데 새들은 앙증맞은 개인기도 자랑합니다. 유황 앵무 순결이는 인사도 곧잘합니다. 순결이 안녕. 화조원에는 이 멸종 위기종인 천금가무 비롯해 전 세계 30여 종의 앵무새들의 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. 7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화조원은 현재 오월드네 플라우랜드 옆에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300여 마리의 새들은 실내에서 자유롭게 다니며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. 먹이주기라든가 만져보는 체험이라든가 얘들이 공연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과 매개 치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종합 테마파크입니다. 10월 개장하는 화조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학습의 장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TJB 김성민입니다.